대선을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일부 교육계 인사들이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대학 서열화와 입시 경쟁으로 교육 지옥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계 인사 6명이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거점 국립대학 지원으로 전국의 서울대 수준의 대학 10개를 만들자는 것. 각 거점 국립대학에 오직 연구 교육비로만 약 2천억 원씩 총 1조 9천억을 지원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뤄보자는 내용입니다. 비싼 주거비와 교육비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열악한 환경에 몰리는 학생들. 반면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도 학생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의 어려움 등 대학 교육의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 제안문에는 거점 국립대학 간의 통합을 통한 공동 입학과 공동 학위제 시행도 포함됐습니다. 각 대학의 온오프라인 강의를 공유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력과 연구 역량을 강화해 보자는 겁니다. 이 모든 개편은 거점 국립대학을 시작으로 사립대학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까지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 서열화는 공고하나 대학 교육의 질은 높지 않다. 대학 서열화가 초중등 교육에 끼치는 폐단은 크고,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서열화에 따른 학벌주의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이번 제안은 대선 후보들에게 대학 서열화가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상기시키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조 교육감과 교육계 인사 6명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붕괴가 지역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는 건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과 노동의 양극화 등 각종 사회 문제들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